어린이집에 등원시켰거든요. 주원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큰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는 엄마. 그런데 엄마가 목욕탕에 가 있는 동안 주원이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지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일이 벌어진 건데요. 나갔다 오니까 문을 열자마자 이미 전화기에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애기 아빠가 우리 애기가 지금 병원에 와 있다고. 병원에 실려간 주원이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기를 앉자마자 바로 심폐소생술, 가상 압박을 실시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던 주원이는 멀쩡했는데 119 대원의 품에선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주원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도 그 원인의 의문을 갖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럼 만약에 떨어뜨려가지고 그 정도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한 것이면 멍이 뒤라도 들어야 되고. 아이의 머리에 멍이나 상처가 없으니 가해자가 없는 거랍니다. 하필 어린이집 내부엔 CCTV도 없었는데요. 뇌출혈이 나는데 외상이 왜 발생할 수 있지요? 가만히 있는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뇌출혈이라는. 경찰은 아이가 돌연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아이를 세게 흔들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주원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 내용을 전문가도 동의할까요? CT소견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앞쪽에 이마 쪽에 경막 하출혈이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 부에 뇌출혈이 있는데요. 외상에 의한 손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문가는 뇌의 출혈 증상에 주목합니다. 외부적 충격 흔적은 전혀 없는데. 네, 우리가 흔히 외부 외력 손상이라고 그러면 뭐 때리거나 이래서 얼굴이나 머리 쪽에 어떤 멍이라든지 이런 걸 추정하게 되는데요. 큰 외부적 형태의 손상은 없더라도 가속 감속 기전에 의해서 뇌출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절대 원인 없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떨어뜨렸다거나 어떤 심하게 흔들면서 벽에 부딪혔다든지 이런 손상이 같이 동반되면서 생긴 출혈이라고 봐야 되고 손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뇌손상 때문에 결국 이런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뇌사 상태까지 이른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고 보니 보육교사가 주원이를 흔드는 영상을 보면 이미 아이의 팔다리가 축 처져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이는데요. 그날을 다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날 오전 엄마는 주원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었는데요. 순수한 영유아 검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거나 해서 전혀 온 게 아니었지요. 건강 검진 결과는 매우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상이 생긴 건 엄마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원이가 어린이집 안에서 보낸 1시간 30분에 그 비밀이 숨어있을 겁니다. 문제의 어린이집 관계자를 찾았는데요. 네, 말씀 좀 네. 방사사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날 주원이를 돌봤던 보육교사는 그만뒀다며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아들의 죽음,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보육교사의 진술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원장님. 저 주원이 엄마예요. 아, 예.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지금 예, 다른 사전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 보육교사는 끝내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도 협의가 없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면은 막말로 우리 주원이 혼자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애기라도 숨이 멎어가는데 엄마 얼굴 생각 안 났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죽겠네. 엄마가 떨어뜨리고 할머니가 떨어뜨리고 보험금 따먹으려고 그 짓을 했대요. 주원이를 만나고 주원이를 사랑할 수 있었던 6개월은 엄마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 그 진실도 알지 못한 채 엄마는 오히려 가해자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대체 누가 시작한 걸까요? 저 문화센터 가가지고 들었습니다. 아, 저희도 연수 가서 들은 얘기예요.